이러지 않으세요? 뭐가 안 되세요? 아, 전원이 자주 건드리면 접촉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좀 사양이 약간 딸리는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신 걸로 해주세요. 아니, 봐봐요.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오신다고요? 아,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나갔다? 건드리면은 꺼져버리고. 또 다시 키면 또 되고. 어디 건드리시면 혹시? 아, 여기 버튼, 여기 스위치. 또 괜찮네. 아마 전기가, 그 집에 전기가 통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마 저희 여기서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전기가 좀 흐르네. 한번 만져보세요. 전기 흐르죠. 아, 이거 세진 않아요. 약해요. 약해요. 전기 흐릴 수 있어요. 아닌가? 전기 흐르는 것 같은데? 여기. 전기 흐르는 것 같은데? 전기가 좀 흘러요, 컴퓨터에. 이런 거는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뭐가 꺼지는 거는 아마 그 집에 전기가 흘러서 그러신 것 같고, 다른 거 뭐가 또 안 되신 거예요? 일단 요즘에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는데 이거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깔 수 있어요? 네, 미는 거는 그냥 밀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받거나 잘 다운로드 잘 안 되고 그런 건 윈도우 문제예요. 윈도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는 재설치하시면 되세요. 네. 네. 꺼지는 거는 이거 별도로 뭐 부품을 가고 이런 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집에 전기를 보셔야 돼요. 이거 뭐 멀티탭을 새 걸로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멀티탭에 전기 같은 거 많이 꽂아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전기가 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른 거를 다 뽑아서 일단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걸 다 뽑아가지고 컴퓨터만 한번 사용해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래도 안 꺼진다 그러면 다른 거 꽂고 시행착오 계속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중에 뭘 꽂았는데 뭘 했더니 꺼진다 그럼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점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봐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뭐 전기를 흐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여기서 해드릴 건 없거든요. 이게 버튼이 잘 켜지지 않지 않았어? 버튼이 안 켜져? 버튼이? 네. 어디야? 이거 전원 버튼이. 전원 버튼이 잘 안 켜져요? 네.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되고. 이게 버튼이 이제 제일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인데, 요거는 버튼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게 파워 버튼인데, 이게 리셋 버튼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요걸로 키시면 돼요. 아, 전원을? 버튼을 앞으로는 요걸로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끔 제가 네. 해드릴 테니까. 스위치 제가 바꿔드리고, 스위치는 어차피 버튼, 스위치 버튼만 바꾸면 되니까. 이게 이제 파워 스위치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리셋으로 이거 바꾸면 돼요. 이것만 이렇게 바꾸면.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요걸로 켜지는 거예요, 요걸로. 리셋 버튼. 먼지 싹 풀어드릴게요. 네. 네, 리셋 버튼은 다음부터는 요걸로. 네. 네, 요걸로 키시면 잘 켜질 거예요, 한 방에. 놔주세요. 아까 지나간 것 같은데 못 찾아서 그냥 엄청 힘드네요. 아, 그러셨어요? 전원이 안 나오신다고요? 아, 컴퓨터 어디 계셨네요. 저희가 영상도 찍고 있어서 유튜브도 저희가 올리고 있어가지고 얼굴은 안 나오실 거예요, 다음에. 수리하는 영상. 뭐, 워낙 잘하시면 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전원이 안 들어오시네요? 네. 파워가 나가는 파워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통 그러면 파워가 나가는 거 파워가 아니면? 나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파워가 나갔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파워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파워 점검 여기가 요거 나오는 거는 파워가 불량이 아니랄 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예전에는 저기 사업할 때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네, 요즘은 뭐 그 사업 안 하니까 인터넷나 따라가지고 이체 하시고 왜 여쭤보냐면 컴퓨터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골라 풀려 그냥 지금 파워를 누르 전원을 누르고 있거든요. 네, 전원 버튼 이거 맞으시죠? 네. 전원이 안 들어와요. 퓨즈 같은 거 하고 있는 건가요? 퓨즈? 퓨즈 예. 아니 퓨즈는 없구나. 수능전주 여기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거든요. 수능전주 뺐다가 좀만 한 1분,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켜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구가 불량 같아요. 도구가 불량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여쭤보는 게 차라리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면 하나 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서 여기 네 일단은 자료 네. 자료는 사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만약에 뭐 저희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바꾸게 되시면 이런 거는 자료 같은 거는 그대로 복사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보드가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보통 이게 한 7년? 7년 정도 됐거든요. 6년에서 7년 정도 된 놈인데 이게 지금 보드가 불량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드가 이제 부품이 없을 뿐더러 이거를 교체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이제 고정 컴퓨터를 만약에 계속 쓰신다고 하시면 컴퓨터 하나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드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도 고장이 또 안 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 새 거 저렴한 걸로 하나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다 네 자료는 백업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안에 공인 인증서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증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보드를 교체하는 거는 가능해요. 구하면 저희도 이제 구해서 이제 교체나 이런 걸 해드리는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비용도 이거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컴퓨터 계속 앞으로 쭉 쓰실 거라면 이제 컴퓨터는 아예 그냥 바꾸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왜냐면 이거 만약에 중고, 어차피 새 거는 없어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예. 네, 7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교체해서 뭐 또 잘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컴퓨터 바꾸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 지금 파워도 지금 언제 제품이냐면 이건 2012년도에 가셨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된 건데 아마 요거 살때 같이 요거 하신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제품이.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지갑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스트레스가 베풀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 또 하나 꽂아볼까? 부팅 되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가끔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일단은 뭐 그래픽 하고 다 포자 보고 다시. 네. 요거 기존 거 이제 이거는 저희 파워로 한 거니까. 네. 이건 일단 빼보고. 자, 전체 얘기. 네, 세우셔도 돼요. 안 되네요, 부팅이 또. 요 그래픽이 불량이네요. 요걸로 다시 한번 부팅 한번 해볼게요. 이걸 꽂고. 똑같은 상태에서. 오케이. 돌다 맞아. 응? 그렇죠. 돌다 맞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넣고 이렇게 생긴 놈들을 넣어요. SSD. 예, 요거는 굉장히 작죠. 예. 대신에 용량 가격은 똑같은데 용량은 좀 작아요. 120기가 짜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세고도 판매하는 거 보면 다 SSD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SSD라는 놈은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네,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다 그래요. 저런 걸 넣고 하드를 추가적으로 거기 견적에도 보면 하드가 추가적으로 1테라짜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기가짜리가 용량이 작잖아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요 하드는 500기가짜리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거에 비해 SSD는 용량이 작지만 빨라요. 네, 로딩도 빠르고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딩도 빠르고 설계했을 때는 뭐 할 때 엄청 빨라요. 인터넷도 빨리빨리 뜨고. 요즘에 트렌드가 다 저걸 놓고 하드를 보시면 하드를 또 하나 다른 게 요 1테라짜리 요거의 2배 용량. 네. 그걸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새 걸로 하시면 요렇게. 아, 가능해요.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온 지가 아무래도 좀 오래된 제품이니까 그게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것도 한 5년 요거 다음으로 나온 컴퓨터거든요. 그거는 세대가 1세대 요거 다음으로 나온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캐드나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한 조금 더 가지시죠. 생각보다는 새 거 하고 싶은데 회사님 좀 그렇죠. 이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이게 싼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이 좀 없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다 그건 조금 준비하면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자기 뭐 자동차 고칠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돈 들어가면 못 고치듯이 당연히 컴퓨터도 당연한 거죠. 오더가 나중에 이쯤 경우 있을 것 같다고 지나간 것 같은데 저희 가게가 잘 안 보여. 저희도 그렇지만 컴퓨터 가게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찾으면 원래 다 그래요. 아. 자동차 기름 넣을 때도 기름 넣으려면 뒤에서 안 보이듯이. 유관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하드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요. 상태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선생님. 요즘에는 하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를 연결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하드를 저희가 이제 이것도 SSD 꽂혀 있는데 이걸로 부팅을 해서 하드면 그냥 안 되나요? 혹시 물 같은 거 쏟으셨어요? 혹시? 한테? 인증서는 그냥 저기 하시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는 업체 같은 데서 복구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복구 작업은 아니에요. 작업이 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만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아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세요, 사장님. 예. 네.